뭐 여러 가지 신발 중에 로퍼는 당연히 사계절 내내고요. 그리고 이런 슬링백 같은 경우도 뭐 바람 들어가서 너무 추운 한겨울이 아닌 이상 이것도 정말 오래 신으실 수 있고 1980년대였을 거예요. 샤넬 그 C 브랜드에서 그 SS 시즌에 슬링백을 만들었죠. 앞코 까맣고 뒤쪽 베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슬링백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좀 끈이 얇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2017년도에 그 마리아그라치아 치울이라고 해가지고 D 브랜드의 수장이죠. 뒤쪽에다가 우븐 소재로 해가지고 슬링백 만들었죠. 난리가 났죠. 없어서 못 사요. 가격은 둘째치고 막 100, 150만 원, 200만 원에도 없어서 못 삽니다. 너무 많이 완판이 돼버려서. 이게 라이트 그레이예요. 자, 라이트 그레이도 전체 다 매진될 것 같아요. 지금 꾸준히 1,50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그레이도 이렇게 보면은 바닥 이렇게 딱 잡으면 옆모습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살짝 돌렸을 때도 여기 라인, 저희는 발볼 둘레 자체의 등급 자체를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일 넓은 등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끼지 않게끔 그래서 편안하게 잡아줬고 여기도 라운드 스퀘어 살짝 네모 각진 모양 라인 잡아줬고 V컷으로 딱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라이트 그레이고요. 그리고 제가 블랙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블랙톤 같은 경우는 블랙은 정말 잘 신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모습으로 봤을 때도 예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여기 각부터 여긴 약간 우리 턱선 네, 맨 끝에 뾰족한 턱에서 얼굴 라인으로 연결되는 그 왜 귀족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L자의 턱선 얘기하는 살짝의 턱선에 이 턱의 각이 너무 딱 세련되게 굳이 여기 뭐 수술 받지 않아도 되게 예쁜 얼굴형이에요. 지금 이 얼굴형 자체가 저는 딱 이 얼굴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이거 받아보신 고객님들은 워낙 칭찬 많이 하십니다만 혹여나 고민하시고 이거 좀 불편한가 이제 하시는 분들 정말 가볍고 부드러워서 칭찬 많은 신발입니다. 오늘 제일 저렴하게 해서 4만 원 가격 내려가서 최초 최저가예요. 제일 저렴하게 쇼핑하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해피 베라데이 찬스예요. 이걸 또 처음으로 주셨어요. 저 복귀 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막 열심히 할게요. 막 좋아하고 봤는데 블랙도 뭐 나머지 뭐 다섯 가지 컬러 다 정말 제가 판매를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가지 하시고 비교해보셔도 좋아요. 정말 그 정도로 자신 있거든요. 컬러 표현력에 대해서는. 근데 이 블랙톤 같은 경우도 블랙이라고 해도 블랙은 뭐 활용도도 좋고 컬러의 지존인데다가 믹스 매치하는 데 있어서 블랙 넣었을 때 안 어울리는 경우 있나요? 정말 여간에서 없어요. 초록색에다가 파란색 스커트를 매치하고 블랙을 덮어도 어두워 보이거나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런 느낌만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블랙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지금 너무 좋고 여름 됐을 때도 슬링백으로 샌들 역할 하니까 또 역시 너무 좋고 가을 됐을 때도 좀 서늘해졌을 때 니트 소재랑 매치했을 때도 이게 워낙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좋아요. 그래서 이 신발도 역시 정말 추운 한겨울 이때 빼놓으시고 늘상 신으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었다 벗었다도 이게 너무 편한 게 이게 야들야들하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 양가죽이에요. 이게 전체가 모두 다 양가죽 부들부들하게 돼 있어서 신발장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신발 쓱 넣을 때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신을 때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찰싹하니 붙거든요. 이렇게 찰찰하면서 이게 쫀득하게 붙는 맛이 되게 찰지고 좋고 그리고 꼭 한 번은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블랙 신고 있는 것도 이미 받아보신 고객님들은 다 평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고객님은 한 달 신어보고 올립니다. 후기를. 한 달 신어보고 올리는 후기입니다. 하시면서 주변에서 처음에는 칭찬해서 너무 좋았다가 지금은 제가 신으면서 신발이 너무 부드럽고 가벼워서 발이 자주 간다고 너무 고맙다고 역시 베라왕이라고 이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발은 무조건 가볍고 편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무조건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베라왕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고객님도 그걸 딱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신 또 심지어 또 제일 싸게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잠깐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컬러
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베이지나 블랙을 하셨다가 가격이 좀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하나 더 해봐 해서 지금 라이트 그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그레이는 전세에서 모두 다 지금 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블랙 다 지금 더 넣었어요. 추가로 어떻게든 좀 추가해가지고 버텨보자 하는데도 라이트 그레이도 비상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라이트 그레이고 위쪽에 세 가지 컬러가 메인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수량 자체가 좀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 매진될 수 있는 상황이 블랙이에요, 오히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이만큼 내려가고 어느 정도 3계절에서 4계절 소화할 수 있을 때는 기본 컬러에 블랙이 있어야 돼요. 오래 신을 수 있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베라 블랙. 전체 수량 비상이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저는 뭐 이런 아이보리 톤, 약간 크림빛의 크림 아이보리 톤. 워낙 깨끗하게 예쁘고. 그 다음으로 베이지. 자, 베이지 있습니다. 베이지는 이 톤 두 가지 다 너무 예뻐요. 두 가지 다 저도 사고 싶어가지고 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베이지를 했는데 지금 그레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레이 한번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신은 모습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간 11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오늘 제일 저렴하게 제일 싸게 사실 수 있는 날입니다. 자, 라이트 그레이 전체 다 매진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대기하시는 고객님 계시고 원하시는 컬러하고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라이트 그레이 앞모습, 뚝, 옆모습, 눈모습, 완전히 프로필,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돼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이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만 원 안 되는 가격으로 뭐 엄마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고마운 사람한테 내지는 정말 막 중마고 20년 넘는 내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라왕의 뭐 신발이나 가방들 친구들 생일 되면은 제가 이렇게 친한 언니들한테도 이거 생일 선물 이걸로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면 진짜 도리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전체 다 양가죽으로 부드럽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다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으로 패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밴드도 이렇게 보시면 말랑말랑 해가지고 쓱 걸어 당겨서 근데 어떤 고객님이 이게 자꾸 내려가요. 커요. 크게 나왔어요 하시는데 아, 전혀 크게 안 나왔어요.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반 사이즈 애매하신 분들이 신발을 크게 선택하시면 커집니다. 이게 전체 워낙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신으시다 보면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크게 선택하지는 마세요. 그냥 정사이즈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그레이 보여드렸고 이 신발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저는 이제 딱 와닿았던 이거. 요즘에 옷잘 입는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요? 하시냐면 네, 이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틴 스커트에다가 롱 재킷에다가 또 역시 새틴 스커트에다가 약간 그 왜 스파이시한 약간 좀 이렇게 후추 좀 가미하고 약간 매운 레드 페퍼 살짝 축축 친 고추 좀 살짝 들어가 있는 스파이시한 브릭톤의 롱 재킷이나 카디건에다가 어떤 신발을 신을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글리 슈즈 아니면 슬링백.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트렌디한 두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사진 찍혔어요. 파파라치를 두 개를 신었어요. 우연치 않게. 이거 외국 여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찍혀가지고 저희가 딱 보내드리죠. 보면은 체크 재킷. 요즘에 린넨의 체크 재킷도 인기 좋잖아요. 린넨의 체크 재킷에다가 데님에다가 슬링백 딱 좋고. 화이트 컬러의 팬츠, 간만 한번 입어봐. 여름이니까 블랙 재킷에다 매치하고 슬링백으로 뒤쪽 살짝 뚫려있으니까 비율이 맞죠. 이런 스타일도 수트예요. 슬링백.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와이드 팬츠로서 요즘에 치마 바지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다 보고 뭐 운동화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슬링백은 나이 불문하고 정말 가장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살짝 여성스러운 섹시미의 각선미도 살려주면서 발목도 가늘어 보이고 신었을 때 발가락이 여실히 막 네 개의 발가락이 다 보이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럼 뭔가 발가락에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 뭐 올리브영 내려가가지고 빨간색 뭐 또 손톱 발톱 바르는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코는 막혀 있어서 깔끔해서 발가락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뒤쪽만 살짝 뚫려 있으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치마의 약간의 트임? 그런 느낌? 그냥 미디로 딱 떨어지는 무릎 라인의 스커트에 요만큼 트여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색 셔츠에 하얀색 바지에다가 저 베이지
슬링백 240 사이즈 또 신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주요 컬러 주요 사이즈 모두 다 지금 비상이에요. 다 지금 매진될 것 같고요. 베이지 신은 모습 보시면은 전체 지금 굽이 5cm거든요. 그래서 5cm로 맞춰서 키 살짝 올려드리고 여기 살짝 코가 들려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밑으로 처진 게 아니라 살짝 들려 있다 보니까 신발의 나이 자체가 보여지는 이미지의 나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서 또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등이 좀 높아요, 제가. 그래서 스텔레토 힐에 8cm, 10cm 힐을 신으면 발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가 톡 튀어나오니까 그때는 예쁜데 슬링백이나 이런 거 신었을 땐 약간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피팅에 있어서 체커감은 우리 고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예쁘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발등이 좀 더 높은 사람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딱 되죠. 베이지 240, 정사이즈 그대로 신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딱 좋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슬링백 시리즈는 저희가 지난 시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시즌으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일단 아주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슬링백 오 예쁜 건 아는데 근데 은근히 또 다른 브랜드에서 안 만드네 하시면서 왜 안 만들지? 뭐 이게 좀 어려운 신발인가가 아니고요. 슬링백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려워하는 게 슬링백이에요. 특히 저희 만든 게 이제 올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올감이 O-R-G-A-M-I였나? 아무튼 뭐 스펠링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스티치로 넣어가지고 겉으로 스티치를 재봉을 딱 다 박아가지고 모양을 잡으면 훨씬 쉽죠. 숨기면서 보이지 않게끔 베일에 가려지게끔 디테일 이거 뭘로 붙였는지 뭘로 재봉을 했는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렵고 슬링백의 이 구도를 잡아가지고 신었을 때 착화감 무조건 편한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 회사가 또 잘 없대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협력사 팀이 워낙 잘하셔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게 요거 들고 있는 게 라이트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 그레이 이 느낌도 좋고 베이지 같은 경우도 정말 깔끔해요. 뭐 바느질 구멍 선조차 없어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제가 정말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너무 우아하고 곱게 생긴 여자의 외모라고 너무 우아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판매하기 전에도 야, 이 신발은 그냥 뭐 매출을 떠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자랑스러운 신발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발의 모양도 이렇게 세련됐는데 여기 앞쪽에 마더터치를 이만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5cm의 굽 자체가 부담스러우셔서 앞중심을 쏟아져서 뭐 쇼핑센터 가셔가지고 한 3시간 계속 걸어다니고 그냥 아이쇼핑 물건 안 사도 아이쇼핑 우리 여자들 금세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발이 좀 아파요. 5cm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마더터치를 앞중심에 덧대고 중간 여기에 라텍스 또 한 번 뒤꿈치 여기에 라텍스 또 한 번이에요. 그래서 마더터치로 앞중심 잡고 여기에 라텍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발이 부드럽고 편한 거예요. 제가 신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시간 4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오랜만에 저랑 같이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워낙 또 혜택이 좋아서 그렇죠? 자, 블랙이에요. 이렇게 보면 약간 발레리나 슈즈 뒤쪽에 아예 굽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발레리나 슈즈의 앞코 모양을 보는 것 같아서 발레도 될 것 같아요.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굽이 또 5cm라 사실 5cm 들어가야 160이 165가 되고 155가 160이 되고 165가 170이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살짝 또 올려줘야 또 비율이 또 이렇게 키 커 보여야 또 얼굴도 또 작아 보이고 짧아 보이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또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5cm 살짝 올려드리니까 신발이 워낙 가벼운 199g이라 손은 자주 가실 거예요. 발이 자주 가죠. 자연스럽게. 근데 가끔씩 신으셔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신발이에요. 정말 품질 좋아요. 저 참 이 신발 참 잘 만들었다고 늘 칭찬하는 신발인데 오늘 4만 원 내려가서 99,000원입니다. 99,000원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만 원이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품질, 비뇰라사의 램스킨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는 느낌의 이미지
합쳐봤을 때는 가격 이상을 해요. 남들도 좋아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두루두루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슬링백은 오히려 너무 어린 고객님들, 뭐 10대, 20대 초반, 중반 고객님들보다는 연배가 좀 올라갈수록 생기는 연륜과 경륜에서 느껴지는 그 우아한, 그건 사실 경험과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집합이 돼서 분위기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우아함이라는 게. 그런 고객님들께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대, 60대 이상의 여성 고객님들. 저 발에 그냥 굳은 살 많고 불편한 거 싫은데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있는 신발들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격 4만 원 내려서 최저가예요. 지금까지 직전 방송까지 저희 원래 가격이 13만 9천 원이었어요. 지금 가격 내려서 9만 9천 원 최저가입니다. 제일 저렴하게 쇼핑하실 수 있으니까 제일 쌀 때, 재고 있을 때 함께 하시죠. 시간 중에 1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제가 베이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제 주문 시간 드릴 거예요. 총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 올리브 그린은 전체 다 매진이 됐고 워낙 메인 컬러, 메인 사이즈 중에서 앞뒤 사이즈들이 다 지금 매진이 된 상태고요. 베이지 보시면 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일단 베이지였어요. 그냥 다리 길어 보이고 싶었어요. 욕심이지만 그냥 이걸 딱 신으면 피부하고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약간 누리끼리한 제 피부하고 톤온톤이에요. 색깔 뜨는 것도 없이 그냥 한 몸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이 뭐 발가락 보이지도 않고 쭉 연결되니까 이 여기 선이 길어 보이니까 키가 더 커 보이고 뼈가 되게 가늘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미지상. 그래서 제가 베이지를 좋아해요. 처음에 보자마자 저 베이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맨발에 피부하고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쁜 게 베이지예요. 이거 다 양가죽입니다. 소재. 왜냐면 탄탄하게 형태가 좀 잡혀 있으니까 혹여나 이거 좀 뻑뻑할까 봐 이제 하시는데 이거 비뉼라사의 램스킨으로 부드럽고 여기도 지금 말랑말랑하게 처지지 않게끔 밴드도 탄탄하게 여기도 소유량 자체가 원래 양가죽 소유량 이만큼 쪼그라뜨려가지고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펼치면 커져.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고 베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얇은 스타킹 소재로 되어 있는 양말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쉬폰 스커트에다가 양말이랑 매치해도 은근히 빈티지하면서 너무 예뻐요.